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잠깐 복습할 겸, 사이누소이달 신호라는 걸, 정현파 신호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현파 신호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현파 신호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류 신호를 다루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컴프레서스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컴프레서스를 왜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1차 미분 방정식을 풀때 시험 강제라는 걸 도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1학기 때 직료 전원을 다룰 때에는 항상 그 시험 강제해가 상수 형태였기 때문에 계산이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인 형태란 말이지. 아니, 뭐, 코사인드, 사인드. 그쵸?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라고 한다면, 시험 강제해가, 뭐, VF라고 하는 시험 강제, 티컬 씁시다. 시험 강제해가 A 코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얘의 미분,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아, 이거 막, 할래만 하지. 할래만 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급적 계산을 적게 하고 쉽게 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약에 뭐 VT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E 코사인 아니 코사인 E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이 형태일 때는 요렇게 시험 강제를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라고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가 코사인 오메가 T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거를 포함하고는 있어. 왜 그래요?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오일러 공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의 형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실수 값의 어떤 코사인 형태 혹은 뭐 사인소이드 형태의 그런 신호를 원하는데 얘를 써보니까 얘가 담고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허수부가 들어간 것만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리니어 회로이기 때문에,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자, 복소수 형태의 어떤 신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따로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실수부만 물론, 이건 아니고, 결과로 나온 거에서. 결과값이 당연히 복소수의 형태의 그 전원이 들어갔으니까, 결과값도 당연히 복소수가 나오겠죠.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허수에 대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실수 부분만 따로 빼서 값을 취하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은 잘 모르지. 왜 이득이 있냐? 얘를 시험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게 실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눴었어.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의 형태의 a를 곱한 게 있었고,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의 형태의 시험 강제의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어차피 두개 형태는 같고, 다른 건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얘는 뭐야?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복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상관없어, 그렇죠? 실수든 복소수든 그냥 뭔가 이렇게 지수승에 올라가 있게 되면 그거 그 형태 그대로에 앞에 A라고 하는 저 상수, 아니, 변수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A와 B를 다 구해줬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것도 줄어들었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뭐 미분, 적분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복소 전원이라는 거를 도입하는 이유예요. 이해 돼요? 요 도입의 개념?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복소 전원, 복소수를 다루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직교 좌표계에 대한 표현은 이와 같았죠. A 플러스 JB라고 했었고, 여기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A, 허수부에 해당되는 게 B, 그리고 여기 이제 J를 붙이는데 이 J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공업적이나 그런 데서는 I라고 표현해서 이제 허수를 표현하게 되는데 변수가 우리가 헷갈리니까 전류에 대한 것과 헷갈리니까 J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해되지? 그리고 자 이게 뭐예요?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했었던 극좌표 형식에 대한 거예요. 자 지금 복소평면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이 복소평면 상에서 어느 위치에 점을 찍을 수 있느냐를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정보를 줬을 때 같은 점을 찍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때에 여기 있는 요 직교좌표계에서는 A, 그러니까 실수축에서의 점 하나와 허수축에서의 점 하나를 추산을 알려줘서 점 하나를 찍게 만들어주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A까지의 거리야. 이 거리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죠.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원이 하나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점을 저기서 고르려면은 각의 위치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각도에 대한 위치를 추가적으로 주면 이 원상에서 어떤 점인지가 특정이 되게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 혹은 뭐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수좌표 형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A라는 요 길이에다가 익스포네셜을 J, 알파의 형태로 놓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었어요. 그렇지? 어차피 나타내주는 그런 정보는 동일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 양수여야 돼. 알겠죠?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요. J를 양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변형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내가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뭐 삼각함수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삼각함수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뭐 사실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거의 나오진 않아. 이제 이 뒤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 정도는 알아야겠지. 얘가 뜻하는 게 지금 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 점의 x축으로의 정사형 값, 그러니까 프로젝션 값. 다시 말하면 얘가 A라는 복소수의 반지름의 길이와 각도를 알았을 때의 X축에서의 값이야. 실수값. 그럼 얘는 뭐야? 허수부의 값이죠. 그렇죠? Y축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한다. 자, 뭐 괄호를 쳐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떤 복소수가 있고 그 복소수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을 뭐 리얼 뭐 A 이미지너리 A로 가면은 이게 뭐 A에 해당, 아, 그치. B에 해당되는 요 값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J 붙이면 안 되죠. 예, 네, 그냥 B만 취해주는 게 요 값이에요. 알겠죠?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된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exponential 펌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로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봅시다. Exponential J-Zeta라고 하는 것 단위원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단위원을 뜻하는 거고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극좌표 형식, 그러니까 극좌표 연산에서 단위원이 곱해지게 되면 위상의 값은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 매그니튜드의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요 뒷장에 이제 방금 보였던 것처럼 이제 극좌표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 보면은, 덧셈과 뺄셈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어떻게 한다? 직교좌표계로 바꿔준 후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극좌표 형식으로 만약에 쓰여져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뭐, A 코사인 알파 플러스 뭐 B, 뭐 A 코사인, 아니, A 코사인 알파 플러스 J 곱하기 A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극좌표계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꾼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해줘야 돼. 다음 곱하기 나누기인데 뭐 사실 뭐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직교좌표계 형태에서 해도 돼요.
뭐 아마 여러분들 이미 잘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계산이 좀 편하기는 이와 같은 극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고, 자, G1이라는 거를 R1에 파이 1, G2라는 거를 R2에 파이 2라고 정의했을 때, 약속했을 때, 그때에 자, 요것에 대한 곱셈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극좌표 연산이라는 건 아마 처음 해볼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곱셈은 앞에 있는 예와 예의 곱 그리고 각도 사이의 덧셈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이 되게 쉽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나눗셈은 순서만 잘 보면 돼요. 어떤 게 분모에 있고 어떤 게 분자에 있는지 구별을 잘 해. 그러면 지금 G2분의 G1이니까 R2를 분자에 써주고, 아니, 분모에 써주고 R1을 분자에 써주면 돼요. 그리고 각도 사이에서는 뺄셈이야. 분자에 있는 거에서 분모에 있는 거 빼주면 돼요. 아니,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가 됩니다. 이해 돼요? 좀 외워줘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중간고사는 당연히 뭐 요거에 대한 연산이 계속 나올 거라서 이 부분 당연히 좀 했으면 좋겠고. 자, 뭐 역수에 대한 건데, 자, 역수는, 그러니까 G분의 1인데, 그냥 뭐 어차피 여기 G1이 있으니까 그냥 G1분의 1로 합시다. 그러면 1이 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소 평면이 있고 어떤 원이 있고 거기서 1이 뜻하는 게 어딜까? 여기. 실수축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얘의 점값이 얼마야? 1, 0. 그러면 자, 얘는 반지름의 길이 얼마겠어요? 1이지. 반지름이라는 게 결국 이 원점에서부터 이 원주상에 있는 점까지잖아요. 1이고. 각도는 0이죠. 우리가 각도를 어떻게 정했었냐면, 자, X축의 실수 방향. 그러니까 실수, 아니. 실수축의 X축이지. 실수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각도였어요. 근데 지금 X축하고 맞닿아 있는 거니까 각도 0이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반지름이 1이고 각도 0. 분모에 있는, 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써야겠구나. R1분의 뭐 파이 1에 해당되는 거고, 1에 0도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눗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자, 얘네들끼리는 서로 나눠주면 되죠. 요 순서대로. 그리고 어떻게 돼? 제로에서 파이 1을 빼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마이너스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 1의 값이 각도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자, 복소 공액이라는 뭘로 쓰기도 하고, 뭐 켤레 복수수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G라고 하는 게 우리 직교좌표계를 표현했을 때 A 플러스 J B라고 표현한다면, G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J B에 해당되죠. 자, 복소 평면을 우리가 당분간은 좀 그려주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좀 눈으로 보고 풀자 그랬죠. 자, A점이 여기다. 그러면 B점이 여기다 했을 때, 자, 얘는 지금 A,B에 해당되는 값이고, 아래쪽에 있는 얘는 A,B에 해당되는 값이잖아. 그러면은 이 점이 B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B면 그 반대, 원점으로부터 반대점에 있는 값일 거고, 이 점을 찍게 되면, 여기가 되고, 얘가 G에 해당되는 점이고, 얘가 G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해당되는 점이고, 반지 차이가 나는 건 뭐야? 반지름은 같을 거고, 각도의 차이가 나겠죠? 얘가 파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겠어? 파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파이 값이 되겠죠. 자, 요거 차이만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극좌표 형식. 익스포넨셜 플랫폼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 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만 뭐 복습 삼아서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좌표계 변환이 잘안 되면 뒤에 쪽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좀 익숙해지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따라와 줘요. 자,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려주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A의 값이 4, 실수값이 4고 호수의 값이 3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좌우가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결국은 원점으로부터 저 A라는 점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길이가 3제곱 곱하기 4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게 되면, 자, 5라고 하는 실수, 그러니까 양수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리고 자, 각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요거를 알파라고 봤을 때, 탄젠트 알파라는 게 4분의 3에 해당되는 거고, 탄젠트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게 알파라는 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값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는 계산기로, 알겠죠? 뭐, 능력이 안 돼서 머리는 난 계산을 못하겠고, 고학용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디그리 단위인지, 라디안 단위인지를 여러분들 계산기의 세팅을 반드시 확인을 해요.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구했고, 이 사이값, 알파값 구했죠?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과 앵글 값을 써주게 되면, 이게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준 거고, 자, 요게, 우리가, 지수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준 형식이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썼던 거,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붙여주거나 ANG를 붙여준 게 경우가 있었는데 둘다이 사이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 이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지금 X축이잖아요. X축으로부터 이 돌아가는 각의 길이를 여기를 우리가 X라고 XT라고 하는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그냥 저게 각도이고 기준은 X축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플러스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유닛서클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익스펜셜 J 오메가 T는 자, 반지름이 1이고 자, 각도가 시간당 오메가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각도는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고 자, 주기 T는 2파이라는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뭐 달리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코사인 2t라고 하게 되면 요게 결국은 그 돌아가는 속도, 각속도에 해당되는 게 돼요. 그리고 뭐 익스포넨셜 j2t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값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오메가라고 여기를 또 표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별로 그 의심하지 않고 쓸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주어진 문제가 뭐 코사인 뭐 2t 뭐 아니면 사인 2t 뭐 아니면 익스포넨셜 j 뭐 3t 그런 식으로 되면 그 j 제외하고 t 제외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상수가 뭐다? 오메가 값이 된다. 자, 지금 이 복소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꿀 때에 X축에 해당되는 값, 아니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 호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니까 이거를 다시 바꾸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직교좌표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달라진 건 그거예요. VM이라고 하는 자,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 1이었잖아. 반지름이 1이었던 게 VM이라고 하는 반지름으로 바뀐 거.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거 뭐? 파이라고 하는, 자, 페이즈 혹은 위상이 추가된 거예요. 자, 위상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 시작점의 위치가 t 0일 때, 지금 이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반지름이 항상 1이지만 그걸 제외하고, t 0일 때 항상 그 각도의 위치가 0이잖아요. 근데 뭐 항상 그럴 수만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더 일반적인 경우를 그러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위상이라는 개념이고, t 0일 때 시작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t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시점, t 0일 때 이만큼 위치에서 시작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원래 1이었던 요 반지름의 길이가 VM으로 뭐 스케일링 업이 됐을 수도 있고 스케일링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웨이팅 팩터가 더 붙었다라는 거랑 지금 시작점의 위치가 항상 X축상에서 시작하던 각도가
파이라는 t 이퀄 0에서 파이라는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걸 자, 페이즈라고 혹은 위상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여기 vm 더 써주고 오메가 t 대신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vm 써주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저 일반화된 복소수의 실수와 허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여기 컴플렉스 소스에 대한 얘기 했었고, 극자편산에 대한 얘기 했었고, 자,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해보면 되겠죠. 드디어 좀 회로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자, first mesh current. 자, 강제 함수만 거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전체 응답이 아니라 강제 응답만 참. 강제 응답만 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커런트 I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적어야 되는 거 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수동 보기정을 맞춰 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수동 보기정 맞춰 준다라고 하고. 자, 지금 어떤 걸 써야 돼? KVL 써야 되죠? 메쉬 애널리시스 쓰고 KVL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KVL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 거고, 자, 전압 상승된 건 여기 딱 하나 있지. 15 코사인 ET. 그래서 여기 15 코사인 ET가 쓰여져 있고, 전압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저기 쫘르르 쓰여져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캐파시터의 전압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쓸수 있고,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달리 쓰면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값을 초기 저장 에너지 혹은 초기 값으로 볼수 있고 초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쓰고 초기 값이 없으면 이 구간 안에서 구해서 쓰거나 아니면 얘를 합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해도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초기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외우고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인덕터의 전압 강하량 그리고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량 그리고 요게 지금 커패시터에서 전압 강하량. 자, 전압 강하의 합을 구한 거고, 그거 equal 15 코사인 ET라고 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일단,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하면, 이제 2차 미분항이 나오게 되었고,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됐죠? 2차 미분항이 구해지고 나면, 2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게 얘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부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1학기 때는 이 부분에 그냥 상수, 임의의 상수는 아니지. 그냥 어떤 상수가 쓰여져 있었을 텐데 지금은 상수가 아니라 사인 함수가 쓰여져 있지.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시험 강제를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A 코사인 ET, 그다음에 B 사인 ET로 놓고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I가 아니라 IF. 자, 시험 강제를 놓고 봤을 때 IF equal A 코사인 ET 플러스 B 사인 ET로 났어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지금 요게 우리가 쓰는 식이니까 IF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I 위치에다 각각 다 넣어주면 되죠.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하고 5 곱해주고 그랬을 때에 이 A 여기 있는 A와 B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뭐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두번 미분한 거 그리고 요게 지금 한번 미분해서 2를 곱한 거 그리고 요게 5를 곱한 거 equal 이거를 만족하도록 A 값과 B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다시 아까 쓰여있던 공식이 다시 나왔는데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묶어줄 거 묶어줘서 나오게 되면 자 A 플러스 2B 코사인 ET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사인 ET 자 이게 마이너스 15 사인 ET야 그러면 자 일단 얘는 0이 되면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겠죠 이두 개를 만족하는 A 값과 B 값을 구해주게 되면 6과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6 코사인 ET 마이너스 3 사인 ET가 되죠. 자, 여기까지 구해도 되고, 뭐, 문제의 요청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 공식 배웠잖아요. 합성 공식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이제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복소 전원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15 코사인 ET라고 강제 함수가 주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의미하는 거는 15 코사인 ET 플러스 J 곱하기 15 사인 ET.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회로의 원래 그 인가되어 있었던 전압 원의 값은 요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계산해서 나오는 값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모두 포함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어떤 값이 나오든 거기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만 취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그것만 주의하면 돼.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일단 풀리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풀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딱 풀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복소 전원을 가정하고 푼 거고, 우리가 원래 주어진 문제는 실수 전원이 있는데,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복소 전원을 가정한 거고, 그랬을 때의 마지막 값은 실수 값만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예, 복소 전원을 도입했어요. 문제는 지금 코사인을 주어져 있지만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복소전을 도입했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자 지금 앞에서 마찬가지로 2차 미분항이 1이 되도록 바꿔주면 이렇지 바뀌어요. 그러면 자 시험 강제해 여기 F 빠졌다. 시험 강제해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의 형태로 되면 되죠. 아까는 A와 B를 두개다 구해줘야 했지만 여기서 A만 구하면 돼. 그러면 얘는 미분도 굉장히 쉽잖아. 얘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하고 5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면 A값이 어디서 있냐? A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3 루트 5가 나왔어요. 계산 잘 해봐. 알지? 잘해보려면 또안할것 같아서 여기 숨겨놓긴 했다. 자, 요거 그러잖아요. A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자, 얘랑 얘는 없어질 거고 J도 없어질, J는 없어지면 안 되구나. 1 플러스 J2분의 15J 계산하면 되지. 그치?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직교접합 형태에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 있겠지?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건 뭘까? 아까 얘기했던 폴라 코디네이트 센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고 폴라 코디네이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아, 각도를 못 구하겠는구나. 그냥 이렇게 풀수 있는 만큼만 풀어볼게요. 자, 15J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JB라는 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찍으면 A와 B의 이 점이잖아요. 그치? 15J라고 하는 거는 실수부가 없잖아. 그러면은 허수부만 있는 거죠. 허수부가 어디 찍혀? 여기 어딘가에 뭐 15라는 점이 찍히겠지? 그러면 양의 X축 방향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아니, 각도가 얼마? 90도.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밑에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 15에 90도로 계산하면 돼요. 아래쪽 거는 사실 각도 계산이 안 되는데, 얘도 뭐이 좌표 평면상에서 그냥 우리가 해보면, 이게 위치가 있고, 얘는 요 1,2에 해당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건 있지. 요게 루트 5라는 거.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루트 5에 알파가 되는 거고, 알파를 현재 이렇게 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기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지금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얘의 아 그러니까 요거의 극적 변산이기 때문에 15 루트 5를 나눈 값이 이거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각도는 90도에서 알파만큼 뺀게 26.6도가 나오나 봐. 이거 나온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나중에 계산기로. 내 계산기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제 극좌표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극좌변산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요거라는 거야. 3루트 5에 26.6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대신에 여기 있는 요 A 대신에 3루트 5에 26.6도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면은 3루트 5에 26.6도의 익스포넨셜의 JET에 해당되는 값인 거고 자, 지금 뭐 여기는 뭐 이거를 지금 지수극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수극적표가 아니라 J를 다시 극적 형식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극적표, 지수극적표 형식으로 통일하긴 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얘를 지수극적표로 만들게 되면 반지름 3루트 5에 지금 익스포네셜의 J26.6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와 지금 익스포네셜의 JET, 익스포네셜 JET 간의 곱이니까 앞에 있는 것들끼리는 곱해주면 되고 지수에 있는 것들끼리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ET 플러스 26.6도가 나온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얘를 급작 형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 반점 1이고 각도 얼마? 20 아니 이게 아니구나. 얘를 바꿔주면 반지름 1이고 각도가 ET인 그런 극좌표로 바꿀 수 있죠. 요 극좌표와 요 극좌표의 연산이니까 앞에 붙어 있는 요 반지름 길이는 곱해주고 뒤에 있는 요 각도들끼리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결국은 뭐와 같다? 3루트 5에 ET 플러스 26.6도와도 같은 거다. 지금 표현이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 실수부에 해당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이 값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3루트 5의 코사인 ET 플러스 26.6도 플러스 J 3루트 5의 사인 ET 플러스 26.6도. 자, 요게 얘가 뜻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뭘 우리가 택해야 돼? 실수부에 해당되는 요 값을 취해야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코사인 ET인 경우, 지금 여기 써진 것처럼 VG 값이 15 코사인 ET인 경우에는 지금 구한 것처럼 코사인 값으로 답을 써주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사인이면 15 사인 ET면 우리가 허수부에 해당되는 전원을 넣었다라고 가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쓰여져 있는 J를 빼고 얘만 빼서 답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태윤이. 그럼 제가 맨 마지막 부분을 얘를 뽑아야 될까요? 만약에 그래서 J 부분만 나오면 J 부분만 빼고 그 내용을 써준다는 거죠. 얘를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태윤이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답을 구했는데 그냥 뭐 A, B라고 합시다. A 플러스 JB의 형태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에 그러니까 코사인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J 사인 뭐 B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앞부분 없고 그럼 이건 0인 거죠. 만약에 넣어준 값이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이 코사인 형태였으면 걔는 0이라고 써주면 돼요.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이 저 말씀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답은 이거예요. 이거. 코사인이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복소수 형태의 답을 얻었고 그 중에서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쓰면 돼요. 근데 얘가 항상 코사인이지는 않을 거잖아. 만약에 이게 15 사인 2t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건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가 15 코사인 2t 플러스 j 15 사인 2t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15 사인 2t가 여기 있어요. 그 앞에 j가 붙어있다는 것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이 답에서 j가 붙어있는 얘를 답으로 해주면 사인을 넣었을 때의 그 결과인 거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사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서 푸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저거를 복소전환으로 넘겨주고 마지막에서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은 코사인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오면 되고 사인에 해당되는 게 나왔으면 사인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오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같은 문제였어요. 같은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푼 거죠. 첫 번째가 그냥 여기 있는 15 코사인 2t라고 놓고 푼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랬을 때, 자, 뭐, 이 방정식을 세우는 거는 뭐 다 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2차미분 방정식이 세워졌다고 치고,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였냐면,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시험 강제해가 이와 같은 형태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변형시킨 게 아니야. 그냥 주어진 형태가 15 코사인 2t였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근의 형태가 지금 코사인 더하기 사인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저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제의 A와 B 값을 구해준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A와 B 값이 구해진 게 6과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는 복소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얘를 강제함수를 그대로 놓고 푼 결과가 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없애고 빼고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놓고 쓰는 거야. 단,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여기까지 풀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문제가 조금 더 요구할 수 있죠. 얘를 코사인 항으로만 표현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삼각함수 합성 공식 있잖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앞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그거에 그것분의 6 하면은 이게 코사인 텀이 되는 거고 아, 코사인 알파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사인 알파가 되고 그랬을 때에 그 코사인 코사인 뭐 더하기 사인 사인 해서 그거에 대한 합성 그렇게 풀면 나오는 게 지금 얘예요. 자, 형태 잘 기억해놔요. 3루트 5의 코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26.6도가 그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15 코사인 2t는 동일해. 근데 쟤를 코사인으로 그러니까 실수의 값을 놓지 않고 전원 자체를 복소 전원이라 놓고 보자는 거예요. 복소 전원으로 바꾼 게 얘예요. 얘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꿨어. 전원의 형태를. 실수 전원이 아니라 복소수 전원이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얻었을 때 복소수 형태의 답이 나올 거고 그 답 중에 실수부만 갖다가 써야겠지. 그렇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장점은 지금 요 시험 강제 형태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거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계산해서 A값을 구해주는데 이 구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구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놓고 구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았지? 자, 아까 뭐 15, 아, 이거 어디 갔냐? 아까 15J에 대한 거 구하라고 했잖아? 이런 거 헷갈릴 때는 좌표 찍어. 예, 네, 그러면은 금방 나와요, 각도 같은 경우. 가령 뭐, 그러면 마이너스 15J는 얼마일까? 태윤이. 마이너스 15J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맞아. 예, 270도. 그치. 예. 좀 더 간단하게 그냥 마이너스 90도 해도 돼. 예.
자, 지금 얘기한 거 맞죠? 그냥 찍으면 되잖아. 15라는 건데 마이너스 15잖아. 그리고 J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일단 허수축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실수축 값은 0이고 마이너스 15. 자, 여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양수로 잡는다고 했죠? 마이너스 15여도 이 앞에 붙어 있는 건 15여야 돼요. 그리고 앵글이 얼마? 자, 태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270도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답이고, 이 각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90도로 해도 돼요.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해. 그래서 270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90도가 될 수도 있어. 알겠죠? 네, 이런 부분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될것 같고, 자, 뭐 어찌 되었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답이 얘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건 지금 생각하지 마. 이 밑에 거는 지금 무시하고 여기까지가 풀이의 끝이고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답하고 동일하죠. 그치? 그 얘기는 뭐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A 코사인 뭐 ET 더하기 B 사인 ET로 놓고 푸는 게 편하면 그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더 편하기는 해.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풀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 밑에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얘를 VG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15 코사인 2t는 잠시 잊어버리고 VG라고 저 전원의 값을 넣었을 때 VG 값이 15 코사인 2t면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15 코사인 2t 더하기 J 15 코사인 2t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였는데, 지금 요걸로 써서 결과적으로 나온 답이 얘가 되는데, 얘의 답에 뭐 여기 코사인 앞에 붙을 거고, J 사인 붙을 건데, 요것만 취해서 답을 쓴게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VG 값이 사인 2t라고 한다면, 자, 저기서 사인에 해당되는 값을 이걸로 보면 되죠. J가 붙어 있는 항을 15sin ET가 있는 전원의 값으로 보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나온 거에서 어떤 부분만 취하면 돼? 여기 있는 얘에서 J 빼고 이 부분의 값을 취하면 되고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직도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김동현? 이해했어요? 신지현? 이해했어? 오케이, 알겠어. 자, 뭐,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게시판에도 남겨도 되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IF를 구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고,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쵸? 지금 여기서 차이 나는 건 뭐야?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플러스 15도라고 하는 요 위상이 좀 붙어 있는 거, 요 정도만 달라요. 자, 코사인 형태니까 얘를 그냥 뭐 A 코사인 BT 뭐, 아, A 코사인 ET 뭐 플러스 뭐 J 사인 ET 뭐 그런 식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 형태로 바꿔놓고 풀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도 되고 근데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된 문제가 뭐냐면 미분할 때가 좀 헷갈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거를 전원이나 뭐 미분 적분에 쓸 때는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바꾸길 권장해요.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앞에 붙여 있는 얘가 뭐예요? 반지름. 그렇지? 12 루트 2의 익스포넨셜의 J의 자 각도가 요거죠? ET 플러스 15도. 그래서 ET 플러스 15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된, 다시 말하면 복소 전원의 값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복소 전원의 값 중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요 값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복소 전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강제함수 대신에 이와 같은 복소 전원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시험 강제를
여기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et의 형태로 놓을 수 있고 지금 여기가 v가 아니라 i여야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 값을 이 식에다가 넣어서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2 곱하고 그 다음에 8 곱하고 그 다음 equal 뭐시기 해서 쓰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마찬가지지? 여기 지금 요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분 모가 4 플러스 4j가 되고 분 자가 12 루트 2의 익스포넨셜의 j 15도가 돼. 그러면 뭐 이거를 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자 아직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분 모부터 해봅시다. 4 플러스 4j야. 이거 뭐 그냥 사실 그냥 나오지. 4인 직각 이직편 삼각형이 나올 거고 거기에 각도 당연히 얼마가 나올 거고 근데 계산하기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 일단 자 실수부 4, 호수부 4예요. 그러면 요 점에 찍히지? 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자 요 각도 얼마? 45도. 요거 얼마? 4 루트 2.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4 루트 2에 45도라는 게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분자를 계산해 봅시다. 자 분자는 지금 두 개 형이 곱해져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12 루트 2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익스포넨셜의 j 15도야. 자 일단 얘는 뭐 저기 반지름의 길이니까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웨이팅 팩터니까 생각하지 말고 얘만 생각해 보자고. j 15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야 그냥 나오는 거구나. 참 미안. 네, 어려운 게 아니었네. 지수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진 거고 요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되죠. 반지름 12 루트 2 각도 얼마? 15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요거 계산하려면 얘네 둘은 서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3. 얘네 둘은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이 자 우리가 구한 건 A값이에요. A값이 3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는 자 3에 마이너스 30도는 3에 익스포넨셜의 j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2t니까 이게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의 2t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앞에 매그니튜드 끼리는 곱해주고 이 지수로 올라가는 것 끼리는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한 답은 이건데 이거는 이제 복소 전원을 썼을 때의 답인 거고 여기서 코사인 텀에 해당되는 이제 실수부의 값을 따로 가지고 오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3 곱하기 코사인 2t-30도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답과 같고 여기 암페어 빠졌네. 이해 돼요? 인제? 잘 돼? 크게 대답해줘. 안 들려. 너 다음부터 앞에 앉아. 자, 지금 뭐 요런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봅시다. 자, 페이저라는 거를 좀 배워볼게요. 자, 페이즈가 아니라 페이저야. 페이저. 요것도 복소수를 표현하는 어떤 약속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연파는 코사인, 사인 함수보다 더 편리한 자 페이저로 쉽게 표현 가능. 자, 지금 우리가 정연파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익스포넨셜 함수 혹은 복소 전원으로 표시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뭘로 해? 페이저라는 걸 도입해서 페이저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거야.
익스포넨셜을 안 쓰고 이제 페이저를 써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페이저는 자, 정연파의 진폭과 위상을 표현하는 목소수이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이와 같은 극적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이 R값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지금 여기서 XY라고 놨을 때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의미로 쓴 거고 반지름 길이고 이 사이에 끼인 값 파이는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 역함수의 X분의 Y로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X를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건 앞에서의 값에 앞에서 했던 거의 복습이에요. 자 저거를 우리가 이제 페이저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자, VGT라는 거를 이와 같이 정했어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인 경우에 자, 얘를 페이저로 바꿔라 라고 하면 요게 페이저예요. 변하지 않는 성분만 따로 빼서 표현한 거예요. 자,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그 t라는 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죠. 자, 그것을 제외하고 위상과 진폭은 변하지 않아.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그거를 가지고 표현한 거를 우리가 페이저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자, 지금 얘를 그러면 이와 같이 나중에는 이렇게 볼드 형태로 표현할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 얘가 페이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볼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약속하는 데에서는 저게 페이저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VG1T라고 하는 거는 VM의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형태와 같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수 형태로 표현된 거고. 그렇지? 요거는 복소수 형태로 표현된 거. 그러니까 지수 극적 형식으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된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걸 놓고 볼게요. 자, 복소수 그러니까 페이저라는 것도 복소수의 표현 형태라고 그랬어. 그래서 일단 저기서 놓고 보고 자, VG1T라고 하는 거를 자, 저기 있는 그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쓰고 자, 이거를 두 개의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T가 포함된 형태와 T가 포함되지 않은 항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VM이 있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있고 익스포넨셜 J 파이가 있어요. 자, T가 포함된 시간에서 변화하는 부분인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따로 빼요.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는 텀들을 저기 안에다 따로 모아놨어. VM 곱하기 익스포넨셜 J 파이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드 형태로 약속을 해줘요. V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그랬을 때, 자, it라고 하는 거는, 자, i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t, v1t라고 하는 거는 지금 페이저로 표현했을 때 exponential j 오메가 t를 곱해주는. 자, 그리고 i와 v는 이렇게 정의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진폭과 위상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자, 요 복소수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자 여기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되지 않는 이 값을 페이저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자 요 앞에 붙어있는 요 P는 그냥 페이저로 변환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쓰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표시된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페이저로 변환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 변화하지 않는 부분 VM의 exponential J 파이만 빼게 되면 저게 페이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값에 대한 정보는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주어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이 오메가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건데 오메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정보를 따로 주어서 알고 있을 때 오메가에다 팀원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표시된 그러니까 요거를 잘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진폭과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저를 정의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페이저는 일반적으로 T equal 0일 때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T equal 0일 때의 값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표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볼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페이저의 형태가 돼요. 자, VG라고 하는 값이 u cosine 2t라고 하는 실수 형태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6 곱하기 exponential j2t라고 하는 복수수의 실수부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VG1을 갖다가 6 곱하기 exponential j2t라고 하게 되면 자, 얘를 뭐 문제가 나왔다. 다시. 문제가 VG equal 6 곱하기 코사인 2t라고 했을 때, 요 회로의 그 전류 i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거를 복소 전환을 바꿔주기 위해서 VG를 지금 VG1을 6 곱하기 exponential j2t의 형태로 바꿔서 복소 전원으로 바꿔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자, 여기 1 곱하기 dt분의 di 플러스 4 곱하기 i, equal 6 곱하기 exponential j2t로 할수 있죠. 자, 그리고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최고차 미분의 계수가 1이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 시험 강제해를 a 곱하기 exponential j2t의 형태로 놓고, 얘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자, A 값을 저렇게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극작 형식을 구하고 싶으면,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6의 0도가 되는 거고, 분모는 계산해야지. 4고 2고. 그래서, 루트 2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각도는 탄젠트 인버스가 4분의 2의 값을 가지는 알파 값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2 루트 5의 알파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 이 알파 값은 계산기 두들겨서 구하면 되고, 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렇게 계산되었을 때의 i 1 값은 여기 a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1.34의 exponential j의 마이너스 26.6도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exponential j2t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1.34의 exponential j의 2t 마이너스 26.6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복소수로 구해준 답이고,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항을 축소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거 코사인 텀만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지. 자,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저를 얘기할 거잖아요. 페이저를 얘기할 때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를 페이저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0일 때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앞에 매그니튜드와 위상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페이저로 변환하면
요게 페이저 값이야. 얘는 위상이 0인 거예요. 오메가 값이 2인 거고 지금 위상은 0인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자, 그냥 저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위상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치? 위상을 써야 되는데 위상은 사인이냐 코사인이냐의 형태에 따라서 90도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쓸 일이 많다고 했어요. 위상 계산할 때. 기억나? 자, 페이저를 계산할 때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사인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페이저로 변환하기 위해서 자, 코사인 형태로 바꿔줘야 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90도만큼을 해주면 돼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원래 써있던 각도에다가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면 그게 되죠. 그래서 자, 봅시다.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지금 뭐 정연파 형태의 전원이 있어요. 이거를 컴플렉스 소스로 바꿔주게 되면 자, A 곱하기 스펜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코사인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컴플렉스 소스의 허수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놓고 풀었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복소 전원 형태도 90도를 빼준 형태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코사인 형태로 바꿔준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페이저가 돼요. 사인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가 주어지면 이것의 페이저 형태는 VM의 파이, 앵글 파이. 그다음에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형태가 주어지면 이거는 페이저 형태로 바꿨을 때 VM의 앵글 파이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뭐 이거는 전류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그냥 그거에 따라서 값만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표현 형태만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요거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교재 9.3에 있는 문제고 자, 지금 이것을 풀어보래. 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풀면 좋을지.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 아, 세 가지가 섞여 있다. 곱셈, 나눗셈, 덧셈. 일단 덧셈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곱셈 나눗셈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극좌표 형식으로 풀어주면 좋다. 그러면 자, 뭐 이렇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뭐 이렇게 아주 잘할 수 없지만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얘를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1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더하기 J 곱하기 10 사인 마이너스 30도를 계산하면 돼요. 자, 뭐 이거에 대한 계산은 계산기로 해보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형태가 지금 조 연산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해주면 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실수분끼리의 합 그리고 여기 허수분끼리의 합을 계산해서 구하면 이렇게 돼. 근데 밑에 거는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요거 연산하는 거는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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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2 플러스 J분의 1이 있다.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지 않고 계산하려면 분모 분자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자, 여기서는 요거 그냥 우리가 연습 삼아서 계산을 하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계산했다고 치자. 네, 계산했다고 치고 자, 요거 값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4를 찍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이쪽에 일단 마이너스 14가 찍어지고 플러스 22잖아. 여기 22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각도가
90도를 넘어가는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거 계산하기가 뭐 좀 헷갈릴 수 있어. 그치? 90도보다 큰 각도니까. 그럴 경우에 이걸 계산해. 알파, 이거 알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 이걸 마이너스를 놓지 말고 플러스로 놔요. 플러스로 놓고,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가 14분의 22이다 라고 계산하게 되면 이거 알파 값 나오겠죠? 그리고 180도에서 알파만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거는 14제곱 더하기 22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이 값이고,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그 이사분면에 값이 나와 있죠. 자, 얘 봅시다. 얘는 11.66의 J9야. 그냥 대략적으로 어딘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11.6 대충 있고, 여기 마이너스 9 있어요. 그러면 요 값 계속해서 계산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알파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11.66에 뭐 마이너스 9로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밑변이 11.66에 높이가 그냥 9인 삼각형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알파 구한 다음에 그 알파 값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분모 분자를 서로 나눠주고, 얘는 서로 위에서 알파 빼주면 값이 나오겠지. 자,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대략 다 지우고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12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9도, 뭐 160도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건 오타, 마이너스 붙어야 돼. 예. 오타 있으니까 조심해서 활동합시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를 페이저로 바꾸라고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4의 사인 30t 플러스 50도야. 자, 마이너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 마이너스 사인 A 같은 경우는 코사인 A의 플러스 90도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자, 요거 이용해서, 자, 중요한 거 이거요. 자,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고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트랜스폼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요거가 4 코사인 30t의 플러스 50도의 90도. 그래서 자, 140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의 페이저는 4의 140도가 답이 돼요.